11주차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6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일곱 재앙이 이제 세 세트가 연속해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16장까지면 굉장히 10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다 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겠습니다. 6장에서부터 이제 일곱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일곱 재앙 시리즈의 기록의 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6장에서 8장 1절, 8장 3절, 5절까지가 일곱 가지의 인을 띠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에서 8장 6절, 11장 19절까지 일곱 나팔, 천사들의 일곱 나팔이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나팔. 그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15장 2절에 4절까지 악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여기도 다 상징적인 표현과 뭐 두 짐승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여인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절,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 16장 21절까지가 일곱 대접이 이제 엎질러지면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 다음에 기록의 방식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점진적인 반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산 이미지가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고조되는, 아마 처음에 개론할 때 제가 그 그림을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묘사가 뒤에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12절에 17절,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8절, 14장 14절에서 20절, 16장 17절 20절, 그리고 이제 1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19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19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마지막 심판이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진행되는 형식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입장은 이것은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가지 재앙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시간적으로 뭐 이는 여기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팔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뭐 대접은 몇 년에서 뭐 마지막 심판까지, 이런 구조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한 시기, 그래서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시기,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 미국 교회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 심판의 내용들은 7년 대환란에 이뤄질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이 뭐 인이라든가 나팔이든가 대접이라는 것이 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기적으로 몇 년에 이런 일들이 7년 대환란 동안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이제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겪지 않고 천상에서 뭐 천국 잔치를 벌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일곱인 나팔 대접은 이 재앙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 뭐 7년 대환란 아니면 언제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 그 전천년설이라든가 역사적 훈천년설 보면은 몇 년부터 몇 년 뭐 네 가지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다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연도라든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인터넷상에 여러분이 뒤져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주장이나 그러한 그 논리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것은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19장과 20장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할 때 19장 20장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와 같이 재앙 시리즈가 이제 점진적인 반복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볼 때에 일곱 재앙 시리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일곱 인은 재앙의 대략적인 개관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곱 나팔은 재앙의 국부적이지만 직접적인 면을 그리고 있고 또 마지막 일곱 대접은 재앙의 전면적이면서 또한 철저한 실현을 드러낸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인 반복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더욱더 실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 그 전시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재앙의 처음 네 가지 그 인으로 하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그 나팔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대접은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는 세상 속에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은 각각 그 시작된 재앙이 참으로 견디기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전환의 구조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재앙의 내용보다는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의 구조를 연결시키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곱 번째 재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 6장에서 16장까지 아주 넓은 부분 영역에서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이런 재앙과 어떤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과 남은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 재앙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곱 가지 세 가지 세트의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일곱 인 속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6장 1절에 있는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씩 떼고 있다는 거예요. 인을 뗄 때 누가 떼느냐 할 때 첫 번째 1절에서 분명히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뗀다. 첫 번째 인이 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도 3절에도 둘째 인을 떼실 때 주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과 재앙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린 양이 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떼어질 때마다 행해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아, 그 각각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그것이 점진적인 반복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구조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인까지만 제가 집어넣었어요. 자, 첫 번째 본문을 들어가면요. 6장 1절에 내가 봄에, 여기서 나는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존재,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그 두루마리기를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선의 오른손으로부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일곱인을 찍힌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은 각각의 얼굴이 이제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황소,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 날개가 여섯 개고 몸에는 뭐 눈이 많이 있는 뭐 그런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은 그 천둥 소리처럼 소리를 오라 이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큰 우레소리 같이 말하니까 이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 정확하게 솔직히 신학자들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존재이며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상징적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나타나는 흰말을 타고 오는 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고 있었던 큰 세력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 제국의 기마부대가 굉장히 탁월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마치 그런 파르티아의 기병 군대를 연상케 하는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 첫 번째 인을 띄면서 심판은 뭐냐면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6.25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뭐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알지 실제 6.25 동란을 겪은 세대들이 겪었던 그 전쟁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물론 6.25를 겪은 분들은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의 비참함을 막 피란해야 되고 집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죽기도 하고 뭐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비롯된 사람들에게 그 경험되어진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떠졌을 때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정복자가 매우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은 면류관을 받았다. 이 정복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면류관이라는 것이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이 정복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어떤 고난, 환란, 이런 것을 첫 번째 인을 띌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이것도 역시 어린 양이 떼시는 거죠.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그 네 개의 생물 중에서 두 번째 생물이 또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명령, 생물체가 명령을 할 때 뭔가 그 재앙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인을 띌 때 그 띠므로 인해서 그 네 짐승 중에서 하나가 오라, 그 소리와 함께 이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역시 여기서도 허락을 받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국제적인 어떤 전쟁이라면, 두 번째 인 속에서 이 전쟁은 내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라 안에서 동족끼리 싸우는 내란을 표현한 것이 둘째 인을 뗄 때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붉은 말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피 흘리는, 서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탄자, 말을 탄자들이 첫 번째는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띄는 것은 6장 5절에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역시 형태가 비슷해요. 그 프로세싱이 비슷하죠. 어린 양이 인을 떼면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오라,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와 함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처음에는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큰 칼을 가졌고 세 번째는 저울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은전의 로마 돈 단위를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품삯에 물, 밀 한 대면 굉장히,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역시 인류가 전쟁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고 함께 거기에 이제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엎침대 겹침객으로 전쟁과 내란과 기근, 전쟁이 나면 먹을 게 없어지는, 군량미 때문에 다 걷어가거나 또 집을 전쟁 때문에 피해가면 먹을 것을 갖고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받게 되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점점 더 가중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역시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목사님? 감람류, 포도주가 해치지 말라. 먹을 것.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예. 포도주하고 감람류가 먹을 건가요? 그렇죠.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 네. 그리고 포도주.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람나 포도주가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빵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러나 뭐 아주 못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싸게라도 고통은 받지만 먹을 것을 밀이나 빵 먹을 게. 그러나 음료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건들지 말라. 이것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살 수 있는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일종의 또 술일 수도 있는데 많이 안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의 문화는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포도를 통해서 이제 음료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와인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뭐 들어갔겠죠. 근데 그때 당시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 뭐 주님께서도 뭐 그 어쨌든 이 표현은 뭐 술의 의미보다는 음료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기름하고 예, 주스지. 네, 그래서 이제 떡을 뭐 기름에 뭐 이렇게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포도주요. 그거는 성인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캐스팅이가. 그거를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 근거로 이거를 이제 찾으려기보다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표현 말고도 너 술을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도 하였거든요. 그렇죠. 파티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음식 종류인데. 네. 음식 종류는 음식도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이 있듯이 네. 또 많이 먹으면 결국은 드렁큰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 네, 그렇죠. 먹을 때는 많이 먹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이제 그 퓨리탄들은 조금 이제 철저하게 그 엄격하게 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지켰죠. 이제 그런 뿌리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뭐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금욕하고 뭔가 철저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물론 그것이 율법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퓨리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삶을, 청교도라 그러죠.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전통이 이제 한국교회 사실은 이제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들이 뭐 주초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우리 그때 당시 한국 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무방비하게 술 많이 먹고 이런 사람 있으니까 이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는 술을 좀 이거를 금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북장로교라든가 그런 장로교들이 한국 교회 조선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침례교라든가 감리교 뭐 이런 쪽이 더 세잖아요, 장로교보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갈 때는 이제 장로교, 그 장로교의 뿌리를 근거를 보면 이제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국 저 북쪽이 어디죠?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성공회와는 다르게 거기에 캘빈이즘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퓨리탄이 제가 이제 한번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할 때 이제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 정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와는 다르게 북쪽 아이슬란드는 그 캘빈의 영향이 커서요. 거기에는 장로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오신 분들이 주로 그쪽 출신, 이게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 미국의 이제 근간이 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 중심이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장로교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은 것이 원도우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장로교 그런 퓨리탄 정신을 갖고 있던 장로교들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불을 내렸고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술 담배를 많이 먹으니까 그게 또 같이 클릭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제 강하게 그런 주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를 했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뭐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도 또 뭐 떡을 떼고 포도주로 이렇게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수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뭐 예수님도 마셨는데 뭐 마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음료 정도를 이렇게 반잔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무슨 구원을 못 받고 받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닌데. 예, 그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는 말은 음료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좀 그래도 비싸지 않게 자유롭게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 8절에 넷째인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네 짐승 중에서 마지막 한 짐승이 이제 또 오라 하니까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향만 보더라도 전쟁, 내란, 기근, 결국 사망의 권세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자세히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것도 얻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섯 번째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기에 이제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런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근데 그 제단 아래 있는 영혼이 모두가 다 순교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들어가려면 모두 다 순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제단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 다 순교자는 아니지만 그 영혼 가운데 그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심판을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이런 의미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순교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우리 피를, 우리를 죽인 그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그 기도를 할 때, 그 주께서 아마 어린 양이 주체겠죠? 2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옷이죠. 흰 두루마기를 그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승리자다. 그리고 그 수가, 순교자가 계속 수가 차기까지,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인내하고 계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격은 성도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시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순교죠. 순교. 다니엘 3장 19절 23절에 있는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누군가, 주님일지 천사일지 어쨌든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었지만 천상에서 그들은 놀라운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순교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최절정이 바로 이 순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헌신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영혼을 보았을 때 아들을 보는 마음과 동일하겠죠.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보는 마음과. 의인의 기도를, 그리고 또한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참고 계신 거예요.